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네요. 8만원짜리 가방 393만원에 팔았다. 디올 아르마니 압수수색 명품가 이야기라는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공정위 노동착취 의혹 디올 압수수색. 참, 명품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참 따끔하고 수치스러운 얘기 같네요. 이탈리아 당국인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의 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 고용에 24시간 일시킨 디올. 17일 현지 시간 안사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GCM은 두 회사의 계약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 시간을 넘기거나 건강 안전상 부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다며 이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8만 원짜리를 393만 원에 팔아먹으면서 노동자들한테는 노동을 착취했군요. 앞서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하청업체 사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서 24시간 휴일 없이 가방을 생산했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 원가는 53유로, 약 8만 원에 불과했으나 디올은 매장에서 2600 루이로 약 39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8만 원짜리를 골빈 여성들이 393만 원에 산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AGCM 조사와 관련해 디올 측은 성명을 통해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업체를 밝혔다. 아르마니아도 10시간 일시키고 2, 3유로 지불. 한편 아르마니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 내지 3유로, 약 한국 돈으로 3,000원에서 4,000원씩 줬네요.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을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 약 14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노동자한테는 3,000원씩 10시간 시키고 3,000원, 4,500원 하고 나서 가방은 14만 원에 판매했으니까 아까 그것보다 낫네요. 그래도 그 재료값이 몇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 노동자한테는 3,000원씩 10시간 시키고 3,000원 줬다는 거예요. 3,000원, 4,500원. 그리고 그 가방이 만든 가방은 1시간에 하나만 만들었겠어요. 10시간 동안에. 14만 원씩 판매했다는 건 엄청난 착취죠. 이후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250유로, 약 38만 원에 재판매했으며 매장에서는 1800유로, 약 272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3천에서 4천 원 주고 일하면서 14만 원에 판매하니까 그 다음 공급업체가 38만 원에 재판매했다가 매장에서는 이것도 14만 원짜리가 272만 원으로 판매된 것이네요.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눈송이처럼 불었네요. 가면서 비싸야 파니까 사니까 비싸야 좋은 건줄 알고 사니까. 아르마니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협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르마니 자체에서는 13만 원에 판게 공급업체가 38만 원에 냈다. 매장에서는 272만 원 판매됐다는 393만 원, 272만 원 해야지 비싸야 사니까. 이건 골빈 여성들이야. 참 이런 사건을 물어낸 거죠. 아르마니아 측은 성명을 내고 당국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혐의가 타당치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값하고 또 매장에서 파는 거하고 달랐던 거죠.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제품을 제조한다는 점을 홍보하며
명성을 유지한 명품 브랜드에 이번 조사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8만원짜리 가방이 393만원에 팔렸다는 것은 그 속에 골빈 허영성 여성과 이것을 이용하여 사기친 명품 브랜드 제작과 유통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명품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맡기고 자신을 명품 후 유명세에 자기를 얹어 평가받기를 원하는 수준 낮은 사람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본질을 외면하고 허영과 가면으로 치장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평가하고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품을 둘러쓰면 덤으로 속에는 골이 빈 사람이 뭔가 된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본다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감하게 명품을 벗어던지고 진실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담한 명품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만든 명품을 착용했는데 오일장 싸구려처럼 보이는 것은 명품이 안 된 인품이 명품을 입고 착용해봤자 쓰레기와 같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게 엄청난 몇천만 원짜리라고 그런데 난 깜짝 놀랐어요. 오일장에서 파는 거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을 그 사람이 입었을 때 절대 명품이라고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참 멋지게 차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핸드백이 저가 핸드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저건 엄청난 명품일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만원짜리 가지고 393만원을 주고 명품이라고 들고 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의 텅 빈 자기 자신 머리하고 내부에다가 정말 명품을 집어넣고 자기 자신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자기 텅 비어 있는 것들을 참 좋은 곳으로 채우는 것이 그의 지적인 것과 또 아름다운 것과 또 품이 있는 것들로 또 참 성경적인 것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교양적인 것으로 채워야지 명품이 하루아침에 그거 든다고 그게 달라지겠어요 사람이? 8만원짜리가 393만원에 팔렸다는 건 이걸 들고 다닌 여성들의 모독이고 수치스럽고 허영을 바로 참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서 이런 명품 비싸게 팔려나가는 명품 뒤에는 3천원짜리 하루 일당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고가 있다는 거 그런 걸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 8만원짜리 가방 393만원에 팔았다. 디올 아르마니 압수수색에 대한 아예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